제가 저녁을 먹으려고 또 이렇게 앉다 보니까, 저기 수저통이 멀리 있어가지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가지러 가기가 약간 귀차니즘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꼬지로 바베큐 저 앞에 하나 15페소짜리 파는 거거든요. 바베큐 꼬지로 한입 빼물고 포크 같이 쪼끄만 거 있죠. 요거 갖고 밥을 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먹느냐. 오만생 쇼를 하면서 먹느냐. 그 차이겠죠? 안 먹어봅니다. 요, 안 티나오나, 여기? 티나오지? 티나죠. 그러니까 막 아빠 가르쳐줬잖아. 다시 처음부터 좀부터 다시 조금만 좀 해가지고 잠시만 안 보이는 쪽으로. 저 아빠 반찬 찍어 먹을 때 반찬도 보여주고 이래야 된다니. 딱 들고 있다가 아빠가 이 반찬이라면 반찬 바로 팍 찍어 보여주고 그리 있다가 탁 들면은 표가 확나 오늘은 저녁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반찬 보세요. 반찬 이렇게 쭉 있는데 밥을 먹으려다 보니까 갑자기 이 꼬지로 숟가락 젓가락 대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저 수저통이 저기 있어요. 수저통 좀 멀죠? 아, 저까지 이제 가지러 가기도 그렇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꼬지로 오늘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요 앞에 구멍가게 사리사리 스토어에서 파는 거 15페소짜리예요. 맛은 좋아요. 일단 앞에 포크가 될 만한 부분을 내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밥 먹습니다. 느끼하니까 김치 하나 찍고 김치를 찍는 동시에 삼겹살 아니고 바베큐를 같이 동시에 뭅니다 이렇게. 오 괜찮네 이거. 김치하고 꼬리하고 동시에 한 방에 그냥 끓여줬어요. 자 그래서 또 칼질을 합니다. 칼질하고 밥을 잘라서 포크로 찍어서 오. 나 완전히 안 짜니까 안 떨어지네요. 자, 다시. 자, 포크로 찍어서. 어우,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씹으리지 말고. 빨리 처먹처먹. 빨리 처먹처먹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앞에 포크로 이제 오늘 호박전을 한번 먹어봅니다. 호박전. 호박전을 맛있게 튀긴 호박전을 입에다가 그래 이 맛이야 니 맛도 내 맛도 니 맛이야. 바삭바삭 소리 들리죠? 맛있구나. 곰의 맛탕. 곰의 맛탕. 요 검은게 보이죠? 건강에 좋은 검은게. 자, 칼질을 합니다. 자, 칼질해서 완벽하게 밥을 분리를 시키고. 이게 환상적인 그림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자, 다시 또. 고기와 밥을 동시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씹으리다가. 자. 고기와 밥을 동시에. 이걸로 이 안에 곱질을 부수야. 오이씨. 자, 욕심이 좀 가했네요. 맛은 좋네. 자, 느끼하니까 또 김치 한 사발이 땡깁니다.
맨담. 제 나이 또래는 아시죠? 맨담. 추억의 광고. 우리 70년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유명한 배우 찰섬 브룬선, 예? 아시죠? 코스튬 팍 그래가지고 서브 사나이 유명한 미국 배우인데, 아 율브리너도 있죠. 빡빡머리 빡빡대가리 율브리너, 아 율브리너도 있었고. 자, 찰섬 브룬선의 맨담 광고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맨담이 뭐였죠? 뭐 머리에 쳐 바르는 뽀마든가? 아 뽀마드는 뽀마드라고 별도로 있었죠. 맨담, 맨솔에담. 어, 아닌데? 맨솔에담은 안티프라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칠 때 바르는 거. 맨담 이거는 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맨담. 어 이거는 이건 그건데. 뭐 예쁜 여자 보고 침 흘릴 때 어이구 이건데. 자 어쨌든 잘 모르겠고 계속 처묵처묵합니다. 자, 고기를 먹고 싶은데 너무 이리 있으니까 입안을 쑤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쭉 뺍니다. 어? 너무 뺐나? 아 진짜 이렇게 앞을 내놔야 밥을 찍어 먹죠, 그죠? 자 밥을 또 찍어 먹습니다. 밥이 잘 안 찍히네. 어이, 에 같이 그냥 이렇게 먹게요. 먹어지네. 뭐 안 먹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요즘 잘 먹어집니다. 맨날 숟가락 젓가락만 쓰다가 꼬지 이 대나무로 밥 먹는데 어우 밥맛이 완전히 뭐 환상적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남은 밥 한 덩어리를 한 입에 그냥 홀딱 한 넣어 볼게요. 중간에 꼬지에 고기 중간을 옆구리를 찌르듯이 푹 찔렀습니다. 찌르고 어이, 아 안되네 너무 많아서. 자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다시 중간을 푹 찌릅니다.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아들 하나 뺏들어 먹습니다. 우리 아들도 하나 뺏들어 먹었냐 좀 모질하네요. 아들이 욕하는 거 보셨죠? 우리 이래 삽니다. 야 역시 김치는 무슨 김치? 막김치, 막김치. 막김치가 최고요. 포기김치는 보기가 참 좋죠. 쫙 일렬로 쫙 가지런하고요. 자료 사진 나갑니다. 띵! 그렇죠. 이렇게 포기김치는 보기는 좋은데 맛도 좋아요. 막김치보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요. 뭐 하나 우기려다가 에이 뭐 우기 봐야 막이니까 막. 실제로 포기김치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죠. 우리도 포기김치 해놨는데죠. 냉장고에 어디 있을 건데요, 그죠? 나중에 포김치 꺼내가지고 한번 처묵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미션 바베큐 꼬지로 밥을 다 먹을 수 있나 없나 마지막입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 자, 제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접시가 입속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오늘은 꼬지로 밥 먹는 날. 아, 꼬지로 밥 먹는 날이고, 꼬지에 대나무 꼬챙이로 밥 먹는 날. 자, 이렇게 김치를 딱 얹어갖고. 와, 이게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반찬인데, 무슨 도구로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막 맛이 다른데요. 점수를 다 먹었습니다. 자, 답이었죠? 아, 오늘 미션